네, 지금부터는 밀착 카메라와 함께 조금 특별한 버스에 타보겠습니다. 가기 어려워서 미뤘던 병원 진료도 받고 이발도 하는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이 가득한 버스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좁은 다리를 지나 버스가 논밭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갑니다. 시내에서 100km를 달려 전남 화순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막내 축인 72살 이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인바디 치매 검사, 이 미용, 네일아트 체험도 하여 준다고 합니다. 동네가 떠들썩해집니다. 네. 아이고. 이장님 말씀에서 기대고 있었다. 다 해줄 줄 알고. 의사의 미용사까지 왔다는 소식은 연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뭐 혈압이나 재면 머리도 인자하고 그래놨어. 염색 안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선 시내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지라. 좀 못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못 하. 안 와. 아예. 버스 내부는 마치 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선 혈압과 혈당을 검사하고요. 바로 옆에서 체성분 측정도 합니다. 건너편에선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에 들어오시면 건강검진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혈압은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버님 혈압은 괜찮으시고 당은 조금 높으세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치매 검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3년 오늘이. 버스 안에선 긴장했지만 바깥에선 즐겨봅니다. 어르신 이거 임용 안 받으셨죠? 임용은 뭐였죠? 엄마는 염색 안 하셔? 이쁘고 맞아 멋있군요. 아니야. 그럴수록 더 이쁘게 하셔야지. 천막에는 어느새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엔 머리를 자르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시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손톱에 색을 칠하거나 안마를 받는 자리까지 모두 만석입니다. 나 등짝 조금 해주셔.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등짝이 괜히 아파. 뿌연 채로 쓰고 다녔던 안경도 시원하게 닦고. 그러면 아니면 못 걸어. 허리 힘이 없다고. 손톱 자랑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 핑크 공주네? 핑크 공주? 이쁘네. 이쁘요? 네.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경로당은 작은 영화관이 됐습니다. 네, 팝콘도. 네,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짭짤한 맛있네요. 해가 지기 전 바쁜 하루를 마치고 버스가 떠납니다. 또 넌 어디지요? 감사합니다! 행복버스는 올해 전남 지역 210개 마을에 찾아가 주민 약 7,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만 약 40명이 이 버스에 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진료를 미뤄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